자, 고양오리온과 안양 KGC의 12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정말 또 한 번의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오리온, 그리고 안양 KGC는 이제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오리온 오리온스 김영빈, 이희재, 광민혁, 임상천, 박흥규, 박시우, 고명균, 유정민, 김예원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최승호, 양산아, 손동건, 당석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순간 진효민 선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지금 유정민 선수와 좀 이게 투샷을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왜소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자, 유정민 선수처럼 제가 오늘 팁을 받았거든요. 네. 네. 키가 크는 비결은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편식을 조금 했나 봅니다. 저는 사실 편식을 하지 않고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식가였는데 네. 대식가였는데 키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사나 크고 안 클사나 안 크는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먼저 오리온의 공격. 자, 왼손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엔드원을 얻어냈거든요. 자, 임상철 선수가 오전에 열린 경기에서 자유투를 에어볼을 낸 적이 있어요. 자, 지금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 맞고 나왔습니다. 임상천. 자, 임상천 선수에게 제가 지나가면서 말을 건넸거든요. 에어볼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뒤에 관중석 쪽이 조금 뭐 시선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포크가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네요. 아니요. 그 뒤에가 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길을 잃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말씀을 하시다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자, 아무리 앞쪽에게 오리온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빈 에어볼. 자, 수빈 리바우드 가져왔습니다. KGC의 공격. 자, 앞쪽에서 한 차례 끊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전효민의 패스, 그리고 외곽 레그스루 보여줬습니다. 네, 여유가 있죠. 전효민. 자, 이번에도 쉽사리 KGC는 인사이드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트업 시도 골밑. 자,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임상천이 잡아냈죠. 네. 자, 이게 팀의 에이스들만 노란색 농구화를 신는 걸까요? 자, 노란색 농구화가 요즘에 이제 형광색이나 노란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농구화도 많기 때문에 신발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효민. 자, 그리고 장석준 반 패스. 완벽한 A 패스였는데요. 자,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해결을 줬습니다. 네. 자, 마치 허훈 선수의 패스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요즘 선수들이 굉장히 한 손으로 바운드 패스, 그리고 베이스볼 패스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커딘인데요. 박시우. 오!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KGC. 자,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전효민. 자, 스피드딩. 안쪽으로 커딘 패스. 자, 똑같이 이제 커딘을 시도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확실히 12세 이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조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어떤 1번 역할을 해주는 장석준 선수와 임상천 선수의 대결도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오리온에서는 이 박시우 선수가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현재 코트 위에 있는 선수는 큰시우. 네, 큰시우 선수고요. 네. 자, 그리고 염색을 한 선수, 15번 박시우 선수가 이제 짝시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큰시우, 짝시우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 자, 그렇게 구분해서 팀에서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11번 박시우, 15번 박시우 이렇게 불렀는데요. 네. 자, 전염이 빨라요. 자, 앞쪽에 김영빈 선수가 있었는데 김영빈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셀트 투샷. 자, 지금 엔드원이 될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역시 치열한 만큼 점수는 많이 나지 않고 있고요. 네.
아직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오 자유투 깨끗해요. 네. 굉장히 편하게 던졌습니다. 자, 오, 2구도 네. 성공.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 점을 넣어주는 전효민. 자, 점수는 4-4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장내 아나운서가 중간에 어떤 뭐 선물 증정하는 선물을 들고 네. 관중들에게 좀 나눠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양팀 응원단의 열기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박시우. 네, 박시우 득점이죠. 네. 자, 영화 배우 최우식을 닮은 최우식 배우를 닮은 박시우였습니다. 자, 이승준 캐스터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계속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하더라고요. 네. 네, 잘생겼죠. 뭔가 하나의 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 오우.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네. 몇 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네. 그리고 이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자. 높은 신장을 갖고 있는 이강. 자, 이강 선수와 고명균 선수의 또 매치업도 볼만하겠죠. 네. 자, 그래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GC. 오, 멀리서 라인 밖에서 넣습니다. 자, 초등학생 이제 U10, U11, U12 이 초등부 경기에서는 3점 슛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점 같은 2점 슛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석점인 듯 석점 아닌 석점 같은 2점 슛. 아, 넣어 할 뻔했네요. 네. 또 음악의 일가견이 네, 있다고. 또 음악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걸어다니는 축구박스입니다. 네. 축구박스 너무 오래됐나요? 아까 올드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계속 올드한 표현을 한번 골라서 써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완벽한 석점 슛이에요. 네. 네. 머리가 하지만 유소년에서는 이제 석점 인정이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점인 듯 뭐였죠? 올드함의 극치를 네. 보여주고 있네요. 네. 레그스를 이후에 멈춰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선택. 제가 음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음을 넣으면 바로 가사가 생각나는데 네. 오, 지금 빙글 돌았어요. 아, 3점인 듯 3점 아닌 3점 같은 너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임상천. 자, 왼쪽 짧게 내줬습니다. 자, 이제 자, 핸드오프 이후에 자, 한번 멈춰섰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더블팀이 들어왔고요. 박시우. 오! 자, 피해냈습니다. 아, 네. 자, 추가 자유투는 선언되지 않고 그리고 자유투 투샷만 주어집니다. 자, 윤예찬 선수가 속아 넘어갔죠. KGC 작전.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KGC가 먼저 가져가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네, 지금도 이제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 네. 어떤 증정품을 가지고 응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있었던 이 플레이조차 박시우 선수의 플레이도 수비수를 속여서 수비수가 블락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뜨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공격하는 선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네. 그때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그 엔돈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NBA에서도 네. 근데 박시우 선수는 이제 피하면서 슛을 날렸지만 또 터치가 있는 바람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양 팀의 점수 6-6 동점을 이루고 있고요. 네. 자, 전반 종료까지는 약 6분 가량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네. 자, 인간 축구박스 김지호 해설. 네. 자, 농구장은 항상 체육관은 네네. 항상 음악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경기에서 어떤 음악을 좀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저 마지막 승부를 좀 추천합니다. 아, 네, 누가 불렀죠? 김민교 씨가 부르지 않았나? 네, 김민교. 네, 김민교가 맞을 거예요. 아, 저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지네요. 마지막 승부가 네, 김민교가 맞을 겁니다. 그 옛날 그 드라마. 네. 아시죠? 마지막 승부란 드라마의 그 주제곡으로 이곡 깔끔합니다. 또 아, 그 주인공이 또 아, 이거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게. 자. 자, 한 점 네. 리드하고 있는 고양오리온. 하여튼 그 농구 아시죠? 네, 손지창 씨 나오고 했던 네.
자, 그 드라마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요즘에 이제 리와인드 이제 막 다시 보기 이런 게 네. 많아서. 오, 지금 골 밑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자, 힘과 힘의 대결. 네. 자, 공격골이 넘어갔습니다. 그 음악을 추천한 이유는 농구하면 대표적인 또 음악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인트로 부분부터 막 가슴이 뭔가 끌어오르는 네.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네, 추천곡은 언제든지 네, 네. 문의하시면 제가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끝나기 전에 몇 개 더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 자, 네. 좁은 공간. 아, 자, 마지막에 블락슛에 막힙니다. 오, 지금 패스 연결됐어요. 임상천. 리바운드 나옵니다. 리바운드 싸움 KGC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네. 자, 그리고 15번 박시우, 짝시우 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짝시우, 저번에 저랑 또 인터뷰를 했던 아, 네. 이재 선수가 네. 정말 크게 아쉬움을 표했어요. 저 정도면은 뭐 경기가 졌을 때 나오는 건데 네. 어, 지금은 계속해서 임상철의 슈팅이었고요. 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재. 자,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벤치로 이동을 했던 최승호 선수였고요. 네. 장석준이죠.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우, 강력한 포스트업 이가. 오, 네, 이재, 이재. 앞쪽으로 이희재. 오, 네. 자, 자이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자, 장석준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점수를 좀 벌릴 수 있는 찬스가 왔거든요. 네. 네. 이재 선수도 또 한 인물 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아직 득점이 없는 이희재. 네. 어, 미들 점퍼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그런 선수고요. 정확도, 슈팅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자유투를 두 개 다 놓치는 바람에 스코어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네요. 자, KGC는 윤여찬 선수도 들어왔고요. 네. 아, 그거 처음 배워서 괜찮은 것 같네요. 써먹어야겠네요. 이응을 붙이는 그 마지막에. 아.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이제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할 때. 네. 자, 혹시나 조금 기분이 서로 상하면서 싸울 것 같다 하면 유명체를 아, 네, 좋은 쓰시기 것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시청자분들도 뭐 쓸 기회가 되신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조금 잘못된 예시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어, 어떤 게 있는 거죠? 흔히 힙합에서 이제 래퍼들이 라임을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네네네. 좀 어려워서. 네네. 자, 임상천이 계속해서 리딩을 해주고 있는데 좀처럼 공격이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점수차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점수 자체도 많이 안 났거든요. 네. 자, 그리고 터치아웃이 됐고요. 네. 자, KGC의 8번 손동건 선수도 자, 코트 위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렬로 서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빠르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번 패턴 플레이. 완벽한 패턴 플레이였는데요. 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11번 큰 박시우 선수였습니다. 자, 큰 시우가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이걸 놓쳤네요. 자, 이강 왼쪽 빼줬고요. 던집니다. 오! 자, 리바운드 나온 공.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라인 안쪽 정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골발.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엔드원은 설정이 엔드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6번에 고명균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자,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바운드 패스. 자, 바운드 패스 이후에 골밑 그리고 던졌는데요. 자,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이 1쿼터에 7-6 저 공격 메이드가 많이 되지 않으면서 네.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은 되지만 스코어는 일단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빼줍니다. 임상천. 네. 어, 지금 마지막에 패스 고명균. 예측을 못했어요. 네. 고명균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렇죠. 자, 박시우의 패스 다시 임상천. 어, 임상천이 네. 터프샷이죠.
자, 임상천이 멋지게 해결을 해줬고요. 자, 선반전 종료까지 이제 1분 안쪽. 바운 패스. 자, 우선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곽입니다. 오른쪽에서 쏴봤지만 불발. 자, 짝시우. 자, 박시우가 자, 이희재 선수를 바라봤고요. 이희재 플로터 오! 성공합니다. 멋진 슛. 이재였습니다. 네, 이재 선수도 이제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게 이재다. 이런 느낌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 오, 코드 패스. 자, 골 밑에서 다시 빼줬고요. 자, 남은 시간 2초 던집니다. 자,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올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6대11 오리온이 5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양 팀이 빠르게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경기가 굉장히 흥미를 끌었고요. 네. 후반전에도 과연 이 스코어가 유지될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인간 축구바스 김지호 해설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강 선수와 고명균 선수의 또 매치업도 볼만하겠죠. 네. 자, 외곽에서 공을 들고 있는 KGC. 오, 멀리서 라인 밖에서 넣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계속 올드 앞면을 한번 골라서 써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완벽한 석점 출시. 네. 네. 우리가 하지만 유소년에서는 이제 석점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렇죠. 자, 박시우의 패스 다시 임상천. 오, 네, 덮으셨죠. 자, 임상천이 멋지게 자, 짝시우. 박시우가 자, 이희재 선수를 바라봤고요. 이희재 플로터 오! 성공합니다. 멋진 슛. 이재였습니다. 네, 이재 선수도 이제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자,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네, 하프타임에 또 한번 이제 관중석에서 일어서서 자, 지금 현재 초대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육관 안을 뜨겁게 만드는 모습이고요.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우선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점수는 6대11, 5점 차가 나고 있는데 자, 오리온으로서는 또 한번 앞서 나가는 경기를 우선 치르고 있고요. 자, KGC는 따라가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은 KGC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KG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외곽에서 반패스. 자, 이강인데요.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멀리서 아, 네, 에어볼이죠. 네. 자, 우선 자신감 있게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자, 불발이 되고 말았고요. 그래도 저렇게 에어볼이 나오더라도 네. 자신감 있게 던지는 게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든요. 오! 블락슛! 자,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KGC의 공격. 반패스 이후에 멈춰섰습니다. 어, 가까스로 살렸어요. 네. 자, 우선 한 바퀴 돌면서 뒤쪽 내줬고요. 스텝 밟으면서 던졌습니다. 리마코나 영공. 오리온이 이어갑니다. 자, 자, 깊숙하게 찔렀어요.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오, 임상천. 자, 리바운드 이후에 오, 임상천 살려냈습니다. 박시우. 자, 경기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시우. 스크린 맞고 아, 투맨 게임 시도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던 오리온의 공격. 그렇습니다. 자, 김주호 해설위원은 지금 숨이 조금 차 보이는데요. 아, 네, 지금 급하게 네.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 빠르게 좀 뛰어갔다 왔습니다. 네. 자,
레그스루.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신가요? 네. 아주 아 깔끔하죠. 네. 네. 자 그럼 조금 더 화이팅 있게 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두 명 사이 마지막에 볼을 뺏기고 말았었는데요. 자, 자 헬드볼 선언했습니다. 자 심판 두 분이서 동시에 헬드볼을 선언했어요. 네. 와 완벽한 블락. 자 이렇게 멋진 블락 슛이 나올 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자 너무 기습이라서 네. 네. 아 멋진 블락이 나왔을 때는 네.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네. 자, 긴장하세요. 아, 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군요. 아 이게 자,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저 블락비에 네. 죄송합니다. 어 좋았어요. 네. 네. 이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임상천 막혔는데요. 자, KGC가 가져왔고 빠른 스피드를 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 레이어 좋습니다. 자 두 점을 넣었습니다. 점수는 8-11. 굉장히 이제 빠르게 어 스피드가 굉장히 좋네요. 공을 네. 몰고 가는 선수고 그리고 그냥 달리는 선수를 자 그냥 달리는 선수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임상천 짧게 연결시킵니다. 박시우. 자 오리온은 우선 공격 과정을 천천히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 네. 패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 박시우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자 하지만 다시 공격권은 오리온에게. 자 하지만 계속해서 투맨 게임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패턴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자 지금 코트 위에 박시우 선수가 두 명이 있죠. 네, 큰 시우, 짝 시우. 자 왼쪽 내줬습니다. 그리고 임상천. 자 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는데 반칙을 자, 얻어냈군요.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큰 시우와 작은 시우. 11번이, 11번 박시우 네. 선수가 큰 시우고요. 네. 자 그리고 15번 박시우 머리를 염색한 박시우 선수가 짝시우라고. 네. 자 모두들 그렇게 부르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키 차이가 조금 미간상으로도 좀 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이는데. 저는 박시우 선수가 팔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좀 커 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임상천 선수가 전체적인 리딩 역할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해결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석준이죠. 장석준 오른쪽 빼줬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박시우 리바운드. 앞쪽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아 네 이럴 때는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너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럴 거면 이런 말도 하지 말으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혼자 웃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임상천 오버핸드 패스. 네, 패스 미스죠.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을 안 해주니까 궁금하네요. 네. 계속 궁금해하시는 걸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여찬. 자 스크린 플레이. 자 비교적 쉬운 상황이었는데 또 득점을 연결을 못 시키네요. 임상천 자 턴동작 화려하게 가져간 뒤에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립니다. 임상천 그렇습니다. 지금 스핀 무브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슛이었는데 트래블링이죠. 발이 끌렸어요. 공석준의 트래블링. 네 자 여기서 스핀 무브에 네. 이어서 왼손 심지어 슈팅 올라가는 순간에 부딪혔거든요. 네 자 이렇게 화려한 스핀 무브가 나올 때는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네, 아 이게 좀 자꾸 네. 네, 자꾸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질문이 기습으로 들어오니까 네. 아 갑자기 이제 순발력이 좀 떨어지네요. 아 인간 주크박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인간 주크박스는 맞지만 좀 순발력이 없는 걸로. 아 네, 손에 공을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로딩이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천리안 저 인터넷이라서요 시대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올드하다. 네. 올드한 게 근데 좀 나쁘진 않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부정적인 네.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좋아요. 자 깊숙하게 패스 연결 2강 포스트업 시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립 맞고 나왔는데요. 자 살리지는 못했고 공격골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와서도 KGC가 아직 득점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스코어가 15대8이고요 점점 더 벌어지기 전에 빠르게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임상천 선수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샷클락 시간이 이제 30초기 때문에 네. 자, 굉장히 여유있게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라인 안쪽 들어와서 미들슛 들어갑니다. 임상천. 자, 임상천 각성했네요. 네. 자, 앞경기에서는 에어볼, 자유투 에어볼, 그리고 쉬운 레이업 이런 것들 놓쳤었는데 지금은 정신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각이죠. 다시 외곽으로 뺐습니다. 한 번에 안쪽 투입, 골밑 장석준 네, 해결합니다. 장석준 선수 매 경기마다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임상천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오리온의 공격.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죠. 네. 사실 지금 이렇게 7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운 패스. 자, 고명균이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장석준 선수가 좀 끌고 들어와서 넘겨줬습니다. 네, 전효민과 장석준이 빠른 패스를 돌리고 자, 안쪽에서 우선 다시 밖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김수민! 오! 김수민! 자, 이 슛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도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정말 네. 대단한 슛이었어요. 상당히 슛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갔는데요. 먼 그렇죠. 거리에서요. 오, 네. 백보드 상단에 맞고 들어갔어요. 네. 아,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김수미.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득점이라는 게 점수 차이가 같은 자칫 잘못하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네. 네, 이 득점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점수가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 박자를 완벽하게 네, 차고 있죠. 자, 지금 어떤 장례 아나운서 분께서 뭘 나눠준다고 했으면은 네. 이렇게 리듬만 타서는 안 됩니다. 드럼을 조금 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캐스터들도 주는지 모르겠네요. 꽤 좋은 선물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초대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정확히 어떤 초대권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올스타. 네. 올스타전 티켓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스타전 티켓인지 알고 있었는데. 네. 괜히 뭐 이야기 하기가 괜히 혹시나 또 문제되는 그런 게 있을까봐 그냥 상품이라고 표현을 네. 했었습니다. 네, 올스타전 티켓을 조금 이렇게 배부를 상품으로 경품으로 이제 배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게 얌전하게 박수만 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일어나서 춤을 추시면은 바로 주실 것 같은데. 자, 이따가 경기 끝나고 나서 잠깐 중계석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아, 그럼요. 그런 거는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전효일의 패스. 아, 근데 춤을 안무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뭐 남는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춤을 추면은 네. 올스타전 초대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춤을 추시면 눈에 띄겠죠. 네. 신경도 안 쓰실 것 같긴 네, 한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높게 뛰어오른 공 오리온의 리바운드. 오, 길게. 오, 한 번에 길게. 이희재에게. 이희재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차 시도. 아, 네. 자, 이번에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임상천 선수하고 이희재 선수하고 또 콤비잖아요. 네. 네. 자, 김예현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점수는 다시 7점 차가 됐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이강. 찍었어요. 자, 고명균의 블락슛.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길게 넣어줬습니다. 박시우. 자, 페이크 동작을 한 차례 가져간 뒤에 올려봤는데요. 그렇죠. 레이업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돼요. 오, 네. 이희재가 긁었어요. 자, 이희재 선수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우. 자, 지금 패스였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굉장히 높은 에어볼이었죠. 네. 자, 외곽 전효민 반 패스. 자, 이강 선수가 오늘 좀 활약이 컨디 패스. 자, 마무리 안 되네요. 네. 과정 자체는 너무나 깔끔했는데요. 그렇죠. 요즘 빅맨들에게 필요한 그런 패스 능력이었습니다. 임상천. 자, 이제 앞에 장석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네. 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걔 수비수들은 느린 선배 나오네요. 정확하게 줬어요. 이 장면에서 네 김미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임상천 선수가 뒤에서 박수를 크게 쳐줬네요. 자 항상 득점을 하면은 선수들 독려하고 하이파이브도 나누고 네 이제 하는 임상천 선수입니다. 자 또 신나게 이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지금 중계석 비춰주시면 김지혁 키스터가 네 보여줄 겁니다. 자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좀 신나게 일어서서요? 그렇죠. 생각보다 조금 약한데요? 아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동작이 네.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서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회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저 아까 그 응원을 엄청 열심히 해주시던 그 부모님께서는 네. 이미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렇게 화면이 잡혔을 때 물론 여기 정화판에 전송이 송출되진 않지만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올스타전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커닝 패스. 아 이번에도 메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임상천 선수는 뭐 노련해요. 네. 자, 이 유소년 선수에게 노련하다는 표현을 좀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죠. 오, 네. 자,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주는 임상천 선수입니다. 자, KGC의 공격 전효민. 자, 윤여찬. 오! 안쪽으로 한번 찔러봤는데요. 자, 고명균의 패스 임상천이 이어봤습니다. 자, 네, 천천히 하자는 네.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임상천. 자, 급할 거 없는 오리온이고요. 네. 마음이 급한 KGC입니다. 자, 반패스 연결됐어요. 박시우. 트래블링. 네, 발이 끌려버렸어요. 네. 자, 임상천 선수가 나오고 있네요. 박시우 선수도 나오고요. 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네. 자 교체를 진행했던 두 팀 박홍규 선수가 나왔네요. 오리온의 박홍규 선수 그리고 4번의 광민엽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여찬 자 리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일부러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51.6초고요 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임상천에게 아, 네. 임상천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눈이 부십니다. 자 각성한 것 같아요. 네. 자, 오전 게임에서는 조금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이제 코치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요. 네. 본인이 플레이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기 나올 때 정신을 좀 재무장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지금 패스를 박시우 선수가 자 윙스팬이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신장이 더 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한머리 앞쪽 길게. 그렇네요.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오! 네. 자 이제 8.5초. 아, 목소리가 굉장히 한탄을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둘 중에 뭐 하나라도 길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짧으니까 좀 네. 답답하죠. 자 트래블링인데 항의를 하네요. 자 남은 시간은 5초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강 멀리서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옵니다. 네. 임상천.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4-23. 오리온이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뭐 집중력에서 앞선 오리온의 승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네 KGC는 뭔가 자신들만의 그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기를 중계하면서 오늘의 경기력이 가장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뭐 김주호 해설위원이 노련하다는 플레이 플레이까지 했을 정도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임상철 선수를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오리온은 굉장히 기분 좋게 12세 이하 팀도 결승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임상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숨이 굉장히 가쁜데 먼저 승리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수비를 중점으로 해서 공격을 나아갔고 저희 팀이 희재나 시유나 명균이나 형빈이 등 다양한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줘서 패스를 잘 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네. 씩씩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자 김지호 해설위원이 임상철 선수의 오늘 이전 경기에서는 활약이 조금 미비했는데 자, 조금 각성을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저희가 원래 목표는 6승으로 하기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뛰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아, 정말 자, 지금 모니터에 임상철 선수의 오늘 활약상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의 플레이를 이렇게 직접 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되게 뿌듯하고 6승을 할 수 있어서 팀원들과 같이 6승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임상철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노련함의 플레이까지 보여줬는데 자, 임상철 선수에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아, 제가 석공을 나갈 때 잘 패스가 안 되고 포스트로 넣어주는 공이 좀 약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결승 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승 리그에서 같이 뛰어줄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의 임상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